먼저 K리그에서는요,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합니다. 수원이 마지막까지 팬들을 그냥 놔두지 않네요. 네,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은 끝났습니다. 네. 일단은 3위 안에 모든 팀, 그러니까 전북, 서울, 뭐 수원, 포항, 이 팀, 네 팀이 나가는 건 맞는데 문제는 2위 네.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항과 수원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아, 수원이 모처럼 포항에게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포항이 먼저 일찌감치 전반 7분 김준수 선수가 득점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수원의 집중력이 대단했습니다. 역시 후반에 염기훈 선수의 도움 능력이 이 경기에서도 나타나 주면서 권창훈의 득점, 그리고 이어서 조성진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서 역전승을 거둔 포항이 되겠습니다. 2위 싸움에서 좀 밀려났던 수원의 모습이었었는데, 이날 승리로 인해서 수원은 다시 한번 2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수원과 포항 같은 경우에는 아침 직행을 위해서 2위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두 팀의 2위 가능성, 경우의 수는 어떤가요? 네, 일단은 2위 싸움이 치열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다음 시즌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3위를 기록하게 되면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에 네. 2위를 차지하는 게 3위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원과 포항이 2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이 이번에 포항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포항보다 승점 1점이 앞선 상황입니다. 근데 네. 재미난 사실은 양 팀이 골득실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수원은 전북과 대결을 펼치고요. 포항은 서울과 대결을 펼칩니다. 수원과 포항 모두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네. 수원 입장에서는 승점 1점이 앞선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을 상대로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2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의 네. 경우 수원이 패했을 때 포항이 무승부를 거두게 된다면은 역시 골득실이 지금은 같은데 수원이 패하고 포항이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 포항이 골득실에서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네. 포항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원이 패했을 때 이제 포항이 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포항이 2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한편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전북은요, 지난 라운드에서 홈팬들에게 마지막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승점 3점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경기였죠? 네, 승점 3점을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우승을 확정 지은 다음에 마지막 네. 홈경기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한바탕 잔치를 열었었거든요. 네. 이제 잔치를 앞두고 나서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이 잔치에 찬물에 확 끼얹는 선수가 나타날 뻔했어요. 바로 황의조 선수였죠. 네. 황의조 선수가 정말 감각적인 슈팅에 의해서 선제골을 기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이 1대0으로 앞서가는 상황이 됐고요. 성남 입장에서는 이후부터는 수비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성남 입장에서도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AFC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획득할 수 있는 희망을 이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전북이 녹록하지 않죠. 만만치 않죠. 역시 마지막 순간에는 서상민 선수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날 경기에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총 28,460명의 관중이 응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누적 관중이 33만 856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중 동원력 1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도권 클럽이 아니라 수도권 외 클럽이 관중 동원 1위를 기록한 것은 대전에 이어서 전북이 최초입니다. 네, 근데 이 전북의 우승을 기리는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성남은 전북전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년 연속 진출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시민구단이 보여줘야 되는 어떤 패기를 볼 수가 있었던 올한 해였었고요. 뭐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조별리그, 그러니까 아시아 챔피언스 조별리그 통과하면서 또 16강에 올라갔던 광저우의 대결도 기억에 남고요. 전체적으로 시도민 구단이 다른 구단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재명 시장 이하 어떤 스태프들이 똘똘 뭉치면서 굉장히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두현, 황의조, 뭐 기타 뭐 윤영선 이런 선수들도 이제 대표팀에 뽑혔고요. 그 네. 정도로 이제 선수 하나하나의 어떤 개인 능력도 확인해 볼수 있는 한 해였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성남이 좀 아침에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네. 도전하는 모습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아쉽게 탈락하고, 좀 떨어지고 말았고, 그래도 시민구단으로서는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성남의 한 해였다라고 네.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주 대 서울의 경기에서도 이 전북과 성남의 경기처럼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네, 제주는 사실 뭐 경기가 큰 의미가 없었었죠. 네. 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노리는 팀도 아니었었고요. 하지만 그 제주 홈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제주도 승리에 대한 열망이 좀 강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빛가람 선수의 도움에 이어서 권순영 선수가 엄청난 중거리 슛을 보여주면서 이번 라운드 베스트 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논 슛을 꽂아 넣었습니다. 뭐 김용대 선수가 오랜만에 선발 출장을 했었는데 막을 수가 없는 날카로운 코스였었고요. 하지만 서울도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끈한 모습이 서울 특유의 어떤 그 축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닭가기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해주면서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친 서울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제주는 승점 50점으로 5위 성남과 승점 7점 차를 좀 유지하면서 네. 6위를 확정 지었습니다. 네. 한편 이 하위 스플릿에서는요. 인천과 울산의 7위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요. 울산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울산이 시즌 막판에 네. 말 그대로 미쳐버렸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기세가 대단한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라운드에서 광주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은 후반 8분에 코바 선수가 나이 좀 봐봐 하면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네.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울산은 시즌 막판에 3연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전과 인천의 경기도 펼쳐졌습니다. 역시 이 경기에서는 인천의 김도훈 감독이 그동안 뛰지 않았던 선수를 중용을 하면서 네. 새로운 선수들이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전반 12분에 이준욱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후반 42분 와다라는 이제 일본 외국인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와다 선수도 저는 이 선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이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찌되었던 김도훈 감독의 배려로 네. 그동안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 투입이 되면서 2-0으로 손쉽게 승리를 거둔 인천이 되겠습니다. 네. 한편 이제 대전은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숙제를 남긴 것 같아요, 대전에게. 네. 아무래도 이제 대전이 챌린지에서 지난 시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격을 했기 때문에 네.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시민구단의 한계를 좀 드러냈던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코칭 스텝이나 선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 경영진들, 그러니까 그 보드진들이 좀 약간 좀 시즌 초반부터 삐걱거리면서 제대로 팀을 운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전이 결국 최하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네. 물론 또 아드리아노라는 좋은 용병도 또 서울에 이적을 시키면서 전력이 약화된 경우도 상황도 생겼었고요. 네. 뭐 챌린지에서 워낙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또 대전하면은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도시였는데 챌린지에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꼭 승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전처럼 강등은 면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챌린지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정엽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요. 네. 이정엽 선수가 말 그대로 희망을 네. 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정엽 선수가 지난 전남과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하고 부딪히면서 결국은 부상을 당하고 말았었거든요. 발목 염좌 부상인데요. 아직까지는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진 않았지만은 이정엽 선수가 컨디션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엽 선수가 사실은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상대 선수하고 충돌하면서 발목 쪽에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정엽 선수 입장에서도 좀 답답할 것 같고요. 부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나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정엽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부산 입장에서도 지금 답답한 상황이죠.